먼저 무를 좀 도톰하게 얇게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. 좀 잠길 정도 부어주시고요.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무가 반쯤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. 3cm 정도. 한 스푼 정도 될 것 같아. 양념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. 고춧가루, 소고기 두 스푼만 넣어줄게요. 맛술 한 스푼. 설탕 한 스푼 섞어주세요. 무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야채 썰어놓은 거 위에다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면 돼요. 중불에서 한 10분간 졸여줄게요. 양념을 조금 풀어주세요. 간 보시고 식성에 따라서 간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. 갈치조림 완성. 무 맛있을 때 해드세요.